오늘 수업은 롬바이오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모스 바이오스 설정하기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해보는 거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바이오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설명은 드릴게요. 롬. 이게 롬바이오스예요, 영어로는요. 롬이라는 말은 read only memory라는 얘기죠. 이게 읽기 전용 메모리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IOS라는 말은 뭐냐면 basic input output system이란 뜻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운영체제 윈도우죠. 윈도우 뭐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요. 운영체제가 작동하기 전에 작동되는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메인보드 자체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왼쪽에 224페이지 보시면은 어렵지만 알면 좋은 바이오스 및 장치 설정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PC를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부품은 어떻게 한다? 조화롭게 어울리게 연결하고 관리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시모스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내 PC의 메인보드의 장치들을 결합을 하겠죠. 결합을 할 거 아닙니까? 뭐를 결합하죠? 제일 먼저 CPU 결합하죠. 메모리 결합하죠. 그래픽 카드 결합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하죠? 뭐 SSD 결합하고, 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결합하고, ODD 결합하고, 아까 1394도 있었잖아. 1394. 그 다음에 케이스. 우리 케이스의 전면에 버튼들 있잖아. 버튼들이 있죠. 파워 스위치라는 이런 거 전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메인보드에 결합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니터들도 연결하고, 키보드도 연결하고, 마우스도 연결해야 되고, 연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메인보드랑 결합하는 게. 네. 예. 그러면 어떤 기기들은 PNP 기능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전원을 끄고 결합을 해야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CPU는 전원을 킨 상태에서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끄고 결합해야죠. 메모리도 그렇고요.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요. 그러나 SSD 같은 경우 하드디스크, 우리 SATA 포트 연결하는 거 이런 거는 그
파워가 켜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솔직히 불안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US 메모리나 외장 하드들은 어때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켠 상태에서도 결합하잖아요. 그게 PMP거든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분리를 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이거를 PMP 기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USB 방식은 PMP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거는 잘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합을 하기 전에 전원을 꺼야 되거든요. 그럼 이 USB 컨트롤러가 메인보드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원이 켜지는 순간, 어허, 여기에 USB 컨트롤러가 있네. 그럼 얘는 중간중간에 뭐 뺐다 꼈다 하면 알아서 움직이겠네?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는 아까 3기가 였었잖아요. 1기가짜리 3개 꽂혀 있었잖아요. 아까 그 모델 아까 뜯어봤던 거. 그런데 거기다가 메모리 하나 결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를 더 결합을 해야지. 하나 꽂아야지. 그때는 파워를 끄고 해야지. 그럼 파워를 끄고 나서 결합을 하고서 다시 파워를 킬거 아닙니까? 파워를 키면 뭐라 그래요? 오? 메모리가 4기가였네? 아까 3기가였는데? 그럼 듀얼 모드로 바뀌어줘야겠네? 하고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컴퓨터에서 작동이 될거 아닙니까? 메모리를 3기가 쓰고 있다가 늘렸는데 계속 3기가로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롬바이어스가 하는 일입니다. 이 책에 보면 225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입출력 제어와 부팅 단계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바이오스가 설치됩니다.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PC 전원을 켜준과 동시에 동작하기 때문에 롬이라는 메모리에 저장되며, 그런데 중간중간에 변경될 거 아닙니까? 롬이라는 말은 읽기 전용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이 들어갈까요?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죠. 그런데 기본적인 기능은 롬에 들어있고요. 교체되는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 플래시 롬이라는 곳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롬. 그 플래시 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 롬, 그다음에 P롬, 그다음에 EP롬, 그다음에 EEP롬. 롬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EEP롬이 발전을 해서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이제 바뀌어 가고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한 게 뭐다? US 메모리, SSD 이런 거예요. 예. 자, CMOS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니까 펌웨어라는 말도 나와요. 펌웨어. 펌웨어라는 말 나오죠? 펌웨어. 이건 뭐냐면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는 기계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전자수첩 같은 거, 전자사전.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피아노 이런 거. 디지털 피아노. 우리 가정에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텔레비전 있잖아요. 그럼 리모컨은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띡띡띡 누르면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걸 펌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펌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서 공유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공유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지 않나요? 화면에? 펌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 공유기 안에 회로가 들어있는데 회로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라는 거죠. 새 버전이 나왔으니까. 그게 펌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책에 이런 말이 하나 써 있을 겁니다. 포스트라는 작업을 한대요. 포스트 작업. 포스트 작업. 이거는 뭐냐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컴퓨터를 켜니까 뭐 화면에 떴었잖아요. 우리 226페이지 같은 거 떴었잖아요. 예. 이 메시지가 뜨는 건 옛날 모델이야. 요즘 이 메시지 안 뜨죠? 그냥 휙 윈도우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점검하거든.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마라톤 뛰어요? 아니잖아. 기지개부터 켜고 간밤에 잘 잤는지 뼈마디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움직여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 내 몸이 지금 괜찮구나. 전날 잘못 잤나? 허리가 아프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거 점검을 한단 말이야, 점검을. 이게 포스트예요. 이게 포스트를 하다가 포스트 작업을 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화면 또는 스피커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 장치, 즉 SSD라든지 또는 하드디스크라는 거죠. 그렇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운영체제를 부른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거기서 딱 멈춰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고 스피커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의 이 상태를 듣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특히 CPU나 메모리나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화면에 안 떠요. CPU가 이상이 있으면 화면에 안 뜨죠. 메모리가 이상이 있으면 화면에 안 뜨고요. 그다음에 그래픽카드 문제가 있어도 화면에 안 떠요. 대신에 삑삑삑삑 소리가 나. 삑삑 두 번씩 또는 삑삑삑 세 번씩 또는 네 번씩 다섯 번씩 심지어 11번씩. 근데 이상이 없으면 삑 하고 한번 해서 끝나요. 그럼 삑 하는 소리가 한번 들리면 이상이 없구나라는 뜻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윈도우가 불러오니까 그때 윈도우가 쫙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작업이 되게 빨라요. 포스트 작업이 빠르다고. 지금 컴퓨터 좋은 거는요, 전원을 켜면 2초 만에 윈도우 화면이 열린단 말이에요. 2초 만에. 예전에는 포스트 작업하는 것도 몇초 걸렸었어요. 2, 3초 이상 걸렸지, 그 다음에 윈도우를 불러가지고 윈도우가 켜지는 거, 로딩하는 거, 부팅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지금은 포스트 작업 자체가 했나 안 했나 모를 정도로 그냥 윈도우가 바로 열리니까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우리 컴퓨터 가져왔던 분이 말씀이 뭐냐면 부팅 페일러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얘기예요. 부팅 페일러라는 말은 뭐냐면 보조기억 장치는 운영체제를 불렀는데 얘가 제대로 안 왔다는 거예요. 운영체제를 불러서 윈도우가 열려야 되는데 윈도우가 안 열리니까 부팅이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시스템적인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기계 점검했을 때는 고장난 건 없었는데 윈도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윈도우만 깔아주면 되는데 아까 뺐다 꼈다 다시 해보고 하니까 윈도우가 열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청소하시다가 케이블의 위치라든지 이게 살짝 어긋났다든지 파워가 어긋났다든지, 아까 파워가 헐렁헐렁했거든요, 한쪽이. 그래서 부팅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졌다고 해서 하드 에러 났던 게 하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는 없잖아요. 결합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게 헐렁헐렁거렸던 게 제대로 결합이 됐으니까 나온 거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원을 끄고, 전원을 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 결합하고, 메모리 결합하고, 그래픽카드 결합하고, SSD 하드 이런 거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뚜껑 닫기 전에 키보드 마우스 USB 케이블 연결하고 파워 연결해서 탁 켜볼 거 아닙니까? 그럼 바탕화면에 뭐가 창이 뜨겠지. 아직 윈도우는 안 깔았으니까. 그럼 가장 마지막에 윈도우 에러가 날 거라고. 운영체제가 안 열렸으니까. 그럼 이제 화면에 열렸으니까 포스트 작업은 끝난 거지. 롬바이어스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윈도우 작업할 거를 가지고 이제 윈도우를 착착 깔면 되는 거죠. 그럼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지. 예. 자, 인터넷상에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8만원짜리도 있고 10몇만원짜리도 있고 뭐 30몇만원짜리도 있고 다 다른데, 이 메인보드에 하는 역할이 뭐냐? 첫째, 이 안에 CPU 담아야죠. CPU. 얘 메모리 슬롯이 두 개밖에 없네. 그래픽 카드 꽂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SATA 포트가 하드나 SSD 연결은 여섯 군데가 있네요. 근데 그래픽 카드를 하나밖에 못 꽂아. 그래도 되겠죠, 뭐. 근데 여기 보니까 예, M2 단자 하나 있고요. 그럼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얘는 또 보세요. USB 3.1 이런 것도 돼 있고, 이게 ASUS 거네. USB 3.1 두 개, 여기 3.1 또 두 개, 2.0 두 개. 굉장히 좋네요, 뭐. 여기 M2 단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ATA 단자 여섯 개 있고요. USB 3.1로 연결하는 게 앞면으로, 케이스로 연결하는 게 두 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날로그 단자하고 디지털 단자 두 개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DMI로 연결 못하죠. 아까 우리 앞에 선생님 질문하셨잖아요. 네. 디스업 단자, DVI 단자, HDMI 단자 뭐 이런 단자별로 역할이 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모니터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모니터 단자. 그러니까 디스업. 그 다음에 DVI. 그 다음에 HDMI.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포트. 다른 말로 이제 DP라고도 하죠. 그렇죠? 예. 요거는 뭐냐면 영상 아날로그 단자입니다. 아날로그 영상 신호만 전송. 요거는 디지털 신호예요. 영상 신호만 전송. 얘는 디지털인데 영상, 영상이라고 말하는 건 비디오죠. 그렇죠? 비디오 플러스 오디오 전송. 얘도 디지털인데 영상,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 전송이 돼요. 근데 고해상도, 고해상도 전송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4K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4000 해상도 영상. 이거는 HDMI로 못 갈 때가 있어요. HDMI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요, 최대 해상도가 1920이에요. 여기는 1920 이상의 해상도를 전송할 수 있고요. 근데 디스플레이 포트는 고해상도 전송이니까 4K 영상 같은 거 있죠? 4000 해상도 같은 거? 네, 이런 영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4K 텔레비전 있잖아요. UHD 텔레비전, UHD. UHD 영상을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 내 컴퓨터에서 UHD 영상을 보내고 싶어. 그럼 모니터가 UHD 영상을 받을 수 있는 모니터, 4K 모니터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케이블이 4K 영상을 보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때는 D섭이나 DVR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서는 아무리 모니터가 4K 모니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상 신호를 못 받아요. HDMI가 제가 알기로 2560? 4K가 지원이 되면 뭐할수 있다고 하지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역할이. 무조건 이제 단자가 있다가 연결해서 모니터에서 딱 그게 연결하면 화면은 뜨죠. 근데 우리 텔레비전은 1920이잖아요. 우리 모니터 1920이잖아요. 네? 1920이니까 D섭, DVI, HDMI, 디스플레이 포트 다 돼요. 어떤 걸 꽂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니터가 스피커가 있어요, 없어요? 스피커가 없죠? 여기다가 제가 BIOS를 검색하면 BIOS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BIOS 오른쪽에 있네, BIOS 이렇게. 예. BIOS가 뭐냐? 이렇게 뜨는, 이렇게 파란색 뜨는 게 있고 회색으로 뜨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얘들이 자세히 보시면 다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이걸 캡처를 못 떠요. 윈도우가 켜져야 캡처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윈도우 켜지기 전에 움직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발 이렇게 삐딱하게 안 찍었으면 좋겠어. 이게 정면에서 잘 찍어야지, 이거.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 촬영하는 게 어려워요.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로 맞춰놓고 찍어야 되고. 요게 바이오스 칩이에요. 바이오스 칩. 아미 바이오스. 칩이에요. 요게 이제 요거를 핀셋으로 이렇게 빼내는 게 있거든요. 얘가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빼가지고 이롬 라이터기가 있어요. 곧 수리하는 거에다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다시 얘가 원위치가 착 되거든요. 그거 해주는 거 10,000원. 저도 롬이 두번 나갔거든요. 롬 나가면 바이오스를 해야 되잖아. 저기 뭐야, 포스트.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윈도우가 안 켜지는 거죠. 얘를 끝내야 윈도우로 넘어가는데 얘가 고장이 나니까 올스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말하면 뇌사 상태가 된 거지, 뇌사. 사람은 움직이는데 뇌가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는 거지, 수술. 업체에다 맡기면 뭐 10,000원이면 되니까 뭐잘 돌아가요. 요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뺄 수가 있는데 요건 못 빼죠. 용접돼 있잖아. 요렇게 돼 있는 애도 있고 요렇게 돼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뭐 용접이 돼 있으니까 뜯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수리를 해주겠지, 업체 사람들은. 예, 요게 이제 시모스 바이오스 세팅하는 거예요. 바이오스 세팅하는 건데, 요 화면은 옛날 화면이에요. 이건 옛날 화면이고요. 요즘 화면 이렇게 안 나와요. 여기 보면 UEFI라는 말이 나오죠. UEFI. 예, UEFI 모드로 들어가면은요, 여기다가 UEFI 검색을 해보시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미지 한번 가서 볼까요? 요렇게 떠, 요렇게. 그래픽처럼 떠. 이렇게. 제가 이 작업을 말로만 보여드린 이유가 껐다 켜야 되거든요. 작업을 못 보여드리잖아. 영상으로 제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할 때, CPU 꽂고 메모리 꽂고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 꽂든지 아니면 자체 보드에서 꽂든지 뭐 연결을 해갖고 켜볼 거 아닙니까? 켜는 순간 바이오스가 인식을 다 해요.
CPU가 뭐네? 메모리가 몇 개가 꽂혔네? 하고 인식을 다 해요. 우리가 손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를 하나 더 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파워를 끄고 달 거 아니에요. 그 하드를 연결하고 다시 파워를 켜면 하나 추가됐네? 하고 인식해요. 우리가 손댈 일이 없어요. 과거에는 하드를 달면 이 양에다 세팅을 해야 돼. 이게 지금 100기가짜리 하드가 새로 추가했어. 어떤 방식이야? 하고 명령을 걸어야 오케이 하고 알아듣는데 지금 다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하드를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뭐 병렬 처리한다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하려면 또 바이오스에서 세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도 안 할 거고 있는 대로만 쓸 거란 말이에요. 있는 대로만. 그런데 뭐는 아셔야 되느냐? 부팅 순서는 아셔야 돼. 부팅 순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팅 순서는 바꿀 줄 알아야 돼. 부팅 순서를. 이제 조립을 하고 윈도우를 깔고 다음 시간에 우리 자연스럽게 배우시겠지만 윈도우를 설치하시려면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팅 순서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다시 부팅 순서를 재변경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윈도우 좀 하나 작업해 주실래요? 그래요. 윈도우를 깔아 달래. US 메모리다. US 메모리에다 윈도우를 까는 게 아니라 US 메모리에다 윈도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윈도우는 MS사에서 DVD로 제작을 했어요. DVD로 제공을 하거든요. DVD를 사시는 거야. 근데 요즘 컴퓨터 DVD 없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DVD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US 메모리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옮길까? MS사에서 프로그램을 줘요. 옮기는 프로그램 준다고. 그게 아까 우리 복사하셨던 거 네 개 중에 그 위에 있던 거 용량 작았던 게 그거예요. 옮기는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이제 옮겨 놓으면 US 메모리에 이제 윈도우가 넘어간 거잖아요. 어차피 US 메모리에 뭐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불법은 아니에요. 어차피 제품 번호가 중요한 거니까 윈도우에는. 그럼 이제 그 US 메모리로 저도 갖고 다니는데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누가 윈도우를 설치해달래? 그러면 요거를 꽂아가지고 윈도우를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드 썼더니 케이크 껍데기가 다 깨졌어요.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몇 개. 윈도우 7 하나, 윈도우 10 두 개.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꽂아가지고 US 메모리가 제일 먼저 부팅이 돼야 되거든. 윈도우가 먼저 부팅 돼야 되거든.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앞에 칠판에다가 적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1순위가 뭐다? 1순위가 USB가 돼야 되고 다시 재조정하면 다시 1순위가 뭐가 된다? 뭐야, 글자도 못 쓰네 이제. 1순위가 그 SSD 또는 하드디스크가 돼야 되겠죠. 그거를 이 시모스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요, 이씨 안 나온다. 잠깐만요. 화면을 제가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 시모스 부팅 순서 설정 이렇게 시모스 부팅 순서 변경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모스 부팅 순서 변경 방법 이런 걸 보시면
다 거기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어드밴스 바이오스 퓨처 뭐 이런 말에 가보면 여기에 부팅 순서를 바꿔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드디스크 부트 프리오리티. 그럼 첫 번째 부팅 순서가 CD롬이냐 하드디스크냐 뭐 이런 말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진짜 옛날 화면이다. 이 자체는 또 옛날 화면이네. 다시 다른 화면을 좀 볼까요? 요거 요거 이거 2015년도 건데 예 요렇게 어드밴스 바이오스 퓨처 부트 스퀀스 부팅 순서 바꾸는 화면이 있네요. 그렇죠? 아까 삼성 컴퓨터도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DVD가 1순위로 되어 있던 걸 하드를 1순위로 올렸던 거예요. 왜냐면 DVD에 뭐 꽂혀 있으면 부팅이 안 돼버리거든. 그러면 그 컴퓨터는 여기 들어가서 DVD, CD, DVD가 1순위로 되어 있단 말이야. First boot가 이거를 바꿔야지. 이때 뭐를 누르냐면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은 아 229페이지 그림 보세요. 거기 보면 요런 창이 떠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창이 쭉 여러 개 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써 있네. 여기 오르락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좌우 화살표로 움직이고 엔터를 누르면 선택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값이 변경되고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ESC키가 퀵 빠져나오는 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른쪽 왼쪽이 셀렉트 아이템이고 F10번이 저장하고 빠져나오는 거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거야. 키보드로만 한 키보드로만. 그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 아까 바이오스 중에 UEFI 바이오스. 걔는 마우스로 그래픽으로 처리되니까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UEFI 바이오스라는 말이 UEFI 바이오스라는 말이 이 UEFI가 이거 되면은 AC 글자만 써 있네. 여기 있네. 여기 UEFI 바이오스 아까 보셨던 그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라 그래픽으로 뜬단 말이에요. 이 화면이 떴다? 그럼 그 컴퓨터는 좋은 거다. 우리 강의실도 이렇게 떠요. UEFI로 부팅이 되면은 이렇게 바이오스 시스템이 돼 있는 애들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글자 중심이잖아요. UEFI는 그래픽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중심.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면은 바이오스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아미 바이오스, 어워드 바이오스, 파닉스 바이오스 세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스마다 다 화면이 달라요. 글자 메시지가. 근데 대략 왔다 갔다 해보면 부팅 순서 바꾸는 거라든지 이건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바꾸시면 되는 거지 뭐. 그게 232쪽 한번 보세요. 232쪽에는 9번 설명 보세요. 9번 부트업 뉴메릭 스테이터스라고 써 있잖아요. 부팅할 때 뉴메릭 키를 켜놓을 거냐 끌 거냐. 여러분 뉴메릭 키 오른쪽에 숫자 불 들어오잖아요. 켜져야 좋죠.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판을 쓰는 거고 중간에 방향키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꺼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방향키가 돼요. 숫자가 아니라. 그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위에 8번은 US 플로피로 부팅할 거니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플로피로 부팅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는 아주 옛날 고리짝 거지. 제 것도 플로피 쓰는 메인보드니까 플로피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 플로피 안 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플로피 안 쓰겠다. 플로피를 빼버리고 이 안에 플로피가 안 꽂혀 있습니다 라고 명령을 걸어야 플로피 인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시면 부팅 시간 줄이는 방법. 거기에 뭐 설명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뭐를 선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써있죠?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컴퓨터라면
빨리 컴퓨터 바꾸셔야지. 그렇잖아, 이거는 옛날 거니까 바꾸시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파일 시스템들이 나와요. 파일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는데, 파일 시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PC 내에 그 보조기억장치의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거예요. PC 어차피 PC니까 이거 뺄 거예요. 보조기억장치의 자료들을, 보조기억장치 내에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사해서 붙이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나왔어요. FAT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란 말이 나와요. 오, 스펠이 틀렸다. 얼로케이션 테이블, 파일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잠깐 요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컴퓨터를 켜면 이렇게 창이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커먼 창이. 그럼 전원이 딱 켜지면, 안에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DIR이라는 명령을 써요. 디렉터리. 목록을 보는 거예요. 목록. 그럼 여기에 무슨 파일이 있고 여기 HNC라는 폴더가 있네. 그러면 CD Change Directory HNC라는 폴더로 가라. 그럼 폴더가 바뀌었어요, 여기. 그리고 다시 목록을 보면 여기 목록이 쫙 보인단 말이야. 여기에 황금타자가 어디로 도망갔대?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황금타자가 어디서 팔아먹었나 보다. 잠깐만. 황금타자가 작동된다? 웃긴다. 황금타자가 어디 깔렸나 한번 좀 볼게요. HNCTT로 가있대. HNCTT 파일 폴더가 있었어요 아까? 없죠?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가서 뭐 숨겨져 있나 좀 볼게요. 숨겨져 있는 것도 좀 보게끔 명령을 걸어볼게요. 뭐 숨긴 것도 보라 그랬는데 없는데. 오, 신기하다. 잠깐 다시. 아, 프로그램 파일에 들어갔구나.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프로그램 파일에라는 폴더 이 안에 들어갔대요. 예. HNC 여기 TT 있네. 이게 한컴 타자거든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HNC TT 이건 뭘까? 여기. 이거는 한글 2007인가? 2007인가 보다. 그 기능이 없네요. 다 빠져나갔죠? 이 폴더 지워야지. 자, 그러면 다시 역거로 아까 다리로 돌아가 볼게요. CD 프로그램 파일스 라는 데로 가서 여기 HNC라는 폴더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막 똑같이 CD, HNC 그런 목록이 쫙 떴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여기에 HNC TT 80 CD, HNC TT 80 그럼 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이때 여기다가 HNC TT라고 치면 이게 한컴타자가 나오는 거야. 옛날에 한컴타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컴타자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찾으러 다녀야죠.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돼. 컴퓨터를 사기 전에, 샀든지 사기 전에 학원에 와야 돼. 와서 이런 명령을 아야, 배워야지.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죽어라고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폴더 만드는 방법, 폴더 찾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배워야 내가 찾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샀어. 그러면 타자 연습도 깔고, 뭐, 그 다음에 찾아서 실행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웬걸? 윈도우가 탁 나왔네? 윈도우가 나오니까 여기 없잖아요. 바탕화면에 여기 쫙 깔려있잖아. 그냥 얘만 따당 치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학원이 문 닫은 거예요. 윈도우 때문에 학원이 전 세계 모든 컴퓨터 학원이 거의 절반 이상의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제 방과후 교실이라는 거 보습 학원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생겼어요. 야, 컴퓨터를 뭐하러 배워? 영어 수학 배우러 가.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 학교가 싸네. 그래서 이제 방과후 수업이 생기니까는 그때 한 20% 정도 앵겨놓고 학원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때 저도 문을 닫았어요. IMF 겹치고 나서 이제 300명씩 가르쳤다가 7명 남았어, 7명. 그래서 폐업 처리하고 교육청에서. 예. 근데 이렇게 명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 폴더 안에 파일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가지런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 내 컴퓨터에 가서는 얘가 이렇게 보이지만 얘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돼 있냐고. 딱 가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하고 딱 보이냐고. 안 보인단 말이야 솔직히. 그거는 실제로 폴더들은, 파일들은 눈에 탁하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보자들이, 사용자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걸 싫어하니까 어딘가를 클릭한 뭐가 착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폴더를 보여주고 파일이 보여주게끔 명령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는, 자, 이 출석부처럼 아무개 씨가 여기 출석을 했는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개 씨 그러면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에 그만뒀대, 그만뒀다고 해서 제가 찝 거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만둔 게 아니네. 그러면 그만뒀다고 제가 찝 걷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 명부에서만 사라진 거죠. 근데 잘못 걷잖아요 제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치우면 되지. 찝 근 거를 지우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컴퓨터 안에 어딘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하더라도 삭제되는 게 아니라고. 삭제 고리만 끊어진 거야. 출석부상에 이 사람 그만뒀어요 하고 X자를 쫙쫙 걷단 말이야. 근데 다시 되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치우기로 지우면 되살아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파일 시스템이 여기 보시면 FAT 방식은 2기가짜리가 넘어가면 복사를 못해. 2기가가 넘어가면 복사가 안 된다고.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우리 US 메모리가 32기가인데 2기가짜리를, 2기가만 지원이 되니까 32기가 중에 30기가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2기가짜리, 32기가짜리 US 메모리 샀는데 30기가는 못 쓰고 2기가만 쓰는 거야.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뭐로 바꾸자? FAT 32비트 방식으로 바꾸자. 그랬더니 어떤 장점이 있냐면 4기가까지 인식되더라. 그리고 하드디스크 안에서는, 하드디스크는 2테라까지 지원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4테라짜리 하드를 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2테라 2테라 나눠 써야 돼. C드라이브 D드라이브로 안 나눴으면 못 쓰는 거야. 한꺼번에 못 쓴단 말이야.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느려. 빠른 파일 시스템을 요구하더라 이거지. 빠른 파일 시스템을. 뭐냐면 서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서버들,
서버들은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접속을 해서 막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파일을 빨리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찾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느린 시스템이 아니라 빠른 시스템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촥 보여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NT가 NT 방식의 NT가 사용하는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는 파일 시스템이고 NT는 뭐냐면 New Technology라 그래서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서버용 윈도우.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NTFS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NTFS로 포맷을 해놓으니까는 잠깐만 보세요. 하나의 파일이 16테라짜리도 복사가 돼. 그러니까 8테라짜리 외장 하드를 샀어. 근데 16테라까지 지원이 돼. 16테라까지. 하나 파일이. 그러니까 8테라짜리는 뭐 충분히 되죠. 그래서 256테라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드를 샀는데 500테라야. 그럼 256테라를 나눠야죠. 그렇죠. 500테라는 통으로 못 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시중에 파는 게 뭐 16테라짜리 하드는 봤어요. 제가 12테라짜리 이런 거 아직 100테라 이런 거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US 메모리가 새로 구매를 하면 FAT32 방식으로 포맷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건 다 되는데 4테라 넘는 거, 아까 해볼까 4.3테라 넘어가는 거는 복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꽂아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요걸 하나 꽂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EXFAT라고 되어 있잖아요. EXFAT. 얘를 포맷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FAT32로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포맷을 해버리면 문제가 뭐다? 4테라 넘는 거, 4.3기가짜리 아까. 얘는 복사가 안 된다고. 아무리 용량이 남아있어도. 근데 NTFS로 포맷을 하면 빠른데 뭐냐면 US 메모리가 인식을 또 못해. 스마트폰이. 그래서 EXFAT로 포맷을 해야 돼. EXFAT로 포맷을 하면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윈도우도 사용하고. 근데 저희 집 텔레비전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다 영화를 담아가지고 US 메모리 꽂잖아, 텔레비전 옆에다. 그래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얘는 나중이고.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도 써야 되잖아. 왜 그러려고 요렇게 스마트폰 단자가 있는 걸 쓴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보시면 요렇게 PC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게끔 하는 OTG라고,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듀얼 OTG라고 하지? OTG. OTG를 써야 되거든. 여기도 설명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OTG. 그냥 여기다 검색하자. OTG. 어디로 팔아먹었나 보다. OTG가 없대네. 저기서 적어놨는데 검색해버리지 뭐. 여기다 OTG 요런거 OTG 여기 있네요. 맞네. OTG. 그럼 얘를 사서 스마트폰에다 꽂아. 그 여기 비어있잖아요. 여기다 USB 메모리를 꽂든지 허브를 꽂으면 되죠. 허브. USB 허브. 여기다 허브를 꽂으면 거기다 USB 키보드를 꽂아도 되고 마우스 꽂아도 되고 외장하드 꽂아도 되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외장하드도 인식하고
인식이 되나? NTFS로 되니까 안 되겠지? 그 키보드 마우스는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장문을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딱깍딱깍 하는 것보다는 키보드 연결해서 키보드로 드르륵 입력하는 게 낫지. 스마트폰도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OTG로 연결하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건 아예 젠더가 돼 있네. 요렇게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OTG라 그래, OTG. 예. 이런 거 팔아요. 이것도 1,500원, 2,000원씩 하더라고. 근데 스마트폰 자체에 USB 메모리에 이렇게 OTG로 돼 있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의 단점이 NTFS가 포맷이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이 되면 상관이 없죠. 뭐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죠. NTFS가 가장 빨라.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스마트 기기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다.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EXFAT. 이거는 이제 PC 스마트 기기가 인식이 된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TV가 이제 그 스마트 TV 같으면 인식이 될 텐데 일반 그 디지털 TV 같은 경우는 얘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같아요. 오래전에 나온, 왜냐면 EXFAT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방식이. 그러니까 저희 집 텔레비전은 10년이 넘었으니까 요즘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인식이 될지. 꽂아보면 나오겠지 뭐. 저 아까 ESFAT 썼으니까 꽂아보면 나오겠지 뭐.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네. 괜히 정비 배우셔가지고 머리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USB 메모리 꽂아가지고 거기 있는 파일을 뭐 연결해서 본다든지 또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라든지. 그게 관리하기가 힘드시면은요, 갤럭시 노트 9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나왔나 벌써? 그거 512기가짜리 있대. 메모리가 512기가짜리. 거기다가 그 마이크로 SD도 512기가 이번에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쓰는 게 256기가짜리 USB 마이크로 SD를 꽂았었는데 512기가짜리 꽂으면 512 1테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라폰이 되는 거지, 테라폰. 그러면 스마트폰이 얼마예요? 한 130만 원 되죠? 512기가짜리가. 메모리가 정식으로 256기가 한 20만 원 하는데 요즘 할인해서 한 7, 8만 원까지 할인이 되더라고요. 512기가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 핸드폰 사가지고 카톡만 하면 아깝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막 꿈에도 나타나. 살까 말까 막 악마의 유혹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 어제까지는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좀 있거든. 근데 오늘 오면서 바뀌었어요. 그거 사서 뭐 하게? 그거 가지고 뭐 사면 겉멋은 있는데 뭐 얼마나 제 생활이 윤택해질까?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안 하는데 이 8만원짜리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바꿨어요. 마음을. 그 돈으로 컴퓨터를 교체하자. 그럼 화려하게 되겠죠? 화려하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파일 시스템이 되게 복잡해요. 파일 시스템이 복잡해요. 자, 인터넷상에다가 FAT 검색해 보시면 FAT 3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FAT, FAT 32 이렇게 검색해 보면 NTFS, EXFAT 이런 말이 떠요. 이런 말이 뜬단 말이에요. 예, 여기다 꽂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도 나와 있고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옛날 얘기니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차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70년대 얘기하는 거 봐서는 옛날 얘기고, 그렇죠? NT,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게 이제 서버용 윈도우를 NT라 그래요. 예, 이 방식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모든 하드디스크나 윈도우는 NTFS로 안 돼 있으면 윈도우가 안 깔려요. 그리고 하드를 사면 무조건 NTFS로 돼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FAT32로 포맷을 못해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윈도우는 FAT32 방식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럼 포맷을 해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NTFS로 바꿔야 빨라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맷을 하면 데이터가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FAT32를 NTFS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파일 시스템만 변경하면 돼요. 익스텐드 FAT라고 하는 거죠. 익스텐드.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예, 이렇게 에타바이트라고 써 있네요. 에타바이트. 테라 위에가 에타인데, 그러니까 1024 테라가 1 에타. 그럼 16 에타면 어떻게 돼? 16000 테라네. 16000 테라. 우와, 저런 거 하드 하나 사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얼마나 들까? 만약에 에타바이트,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는, 예, 이렇게 할당 단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제가 아까 그것도 메모를 해 놓은 거예요.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것만 그렇게 메모를 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지 뭐. 요거만 보셔도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US 메모리 구입하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거, 호환성. 자동차의 경우에는 FAT32까지만 지원되는 차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CCTV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무상 서비스가 안 됩니다. 자동차는요, 수시로 작동이 되잖아요, 이게. 계속 작업, 녹화를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수명이 달아요. 그리고 NTFS로 포맷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스마트 기기로 움직이는 장치라서 FAT 방식으로만 될 거예요. 그럼 FAT32라고 하는 건 아까 4기가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상을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4기가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초장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가. 그 다음에 USB 3.0 방식이 안 되는 차량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CCTV가. 예, 블랙박스용 그게. 예,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4기가 이상이 안 되는, 이동이 불가능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TFS로 포맷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 공유기가 2.4GHz하고 5GHz 공유기 작동되는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공유기는 쓰시죠? 네? 그 공유기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새로 사셨어요? 한 3년 됐어요. 자, 그 공유기 속도를 아세요 혹시요? 여러분들 공유기 속도? 모르는데요. 지가 돌아가는.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알아서 돌아간다고요? 알아서 맡기면 안 돼요?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가서 바꾸라 그러더라고. 비싸지 않으니까. 잠깐만 여기 한번 볼게요. 유무선 공유기. 여기 보면은 쿼드코어 뭐 그 다음에 듀얼 밴드 이런 말이 나와요. 듀얼 밴드. 듀얼 밴드는 5GHz하고 2.4GHz 두 개를 움직이는 건데,
공유기 속도도 알아야 돼요. 공유기 속도. 공유기 속도를 알아야 빠르고 느린 거를 처리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듀얼 밴드 말고 트리플 밴드도 있어요. 주파수가 세 가지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다 달라요. 자, 공유기에는 88,000원짜리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 99,000원, 36,000원, 66,000원, 219,000원. 이거 트라이밴드라고 써 있네요. 트라이밴드. 안테나가 8개로 돼 있어요. 여러분 댁에 있는 공유기는 안테나가 몇 개예요? 3개? 저 3개짜리 쓰다가 한 3년 쓰고 나서 터졌어요. 못 견디는가 봐. 나가더라고. 그래서 새로 교체했어요, 작년에. 5개짜리. 예, 듀얼 밴드로 샀어요. 그전 거는 한 3년 썼는데 싱글 밴드였고요. 이번에 바꾼 거는 듀얼 밴드로 교체했어요. 이제 알고 교체한 거죠, 알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안테나는 주파수가 다른 거죠, 주파수. 56분이다. 아, 안타깝지만 다음 시간에 설명드려야겠네. 미끼를 던져놓고. 다음 시간에는 그 공유기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